가을이 깊어가기 전 저수지를 찾은 장어로드. 장어를 마리수로 낚았던 기억이 있는 장소. 게다가 최근에도 장어가 나왔다는 정보를 입수. 좋은 예감을 안고 낚시를 해보는데요. 뭐냐? 자, 왔습니다. 장어 입질 대신 연이은 블루길 입질. 거기다 월척 붕어까지? 이제 장어만 나오면 완벽. 있다. 있어. 오, 이것도 붕어 같은데? 대박. 정말 장어네? 과연 기다리던 장어를 만날 수 있을까요? 장어를 찾아 떠나는 즐거운 여정. 장어로드. 지금 출발합니다. 잠깐만 있어. 이제 가을 접어들었고 좀 있으면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단풍도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곳은 상궁저수지, 충남 보은. 보은 있는 상궁저수지이고 최근까지도 여기서 낚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낚시를 하시는 것 같고 뭐 조가도 뭐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 같고 이곳이 10월달, 11월달까지도 나오는 조수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아쉬우니까 댐은 뭐 조금 더 추워져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더 추워지면 조금 늦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여기 먼저 도전하고 저희가 이제 거의 시즌 막바지에 가고 있는데 뭐 두 번 정도는 더 댐으로 갈 수 있으면 가든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상궁저수지는 샘물 유입구가 발달한 터가 센 저수지로 유명하죠. 본류대 석축 포인트 대신 최상류에 올라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쪽은 보시면 위성으로 보시면은 길이 돼 있거든요. 수심이 얕아요. 전반적으로 수심이 얕은 상황. 공략 지점 선정이 우선입니다. 여기도 걸리나? 한번 당겨 볼게요. 지금 이 투척하는 있는 곳이 떨어진 곳이 이제 수몰나무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물길 물꼬리거든요. 여기에 이제 조금 수심이 얕은데 그 안쪽이랑 그 뒤쪽은 수심이 그나마 깊어요. 근데 그 안쪽에 얹어놓으면은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이쪽은 제가 이제 다 모노라인으로 세팅을 해놨고 혹시라도 걸려도 손쉽게 회수할 수 있게. 보시면 댐 같아요. 수몰나무들이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쪽은 이제 수심이 얕으면서도 조금 걸림이 있어요. 아까 수심 체크도 하면서 그랬는데 수심이 제일 깊은 곳은 가운데 쪽. 가운데 쪽도 보시면 수몰나무들이 이렇게 뺑 둘러있거든요. 좀 수몰나무들 조금 걱정했는데 그 주위에다 떨궈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현지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쪽에 앞쪽이 작은 예전에 집터도 있었대요. 집터. 그러니까 이제 물이 많이 빠지면 그 집터가 나오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공략을 하면 얼굴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위는 거의 만수위. 수몰나무가 있는 최상류 포인트에서 오늘 낚시를 시작해봅니다. 11월이 지나면 낚시하기 힘든 장소인 만큼 댐낚시를 하기 전 도전해봅니다. 오늘 허리 긴 바늘 18번. 18호예요. 18호고 이제 좀 특이한 거는 이제 구멍이 있죠. 링바늘이에요. 링바늘. 그래서 이제 묶으신 다음에 굳이 안 끼셔도 되는데 한 번 더 구멍에 넣어서 빼주시면 더 튼튼하죠. 그리고 카본 10호. 목줄은 카본 10호예요. 그래서 이제 산지렁이 말지렁이 혼합으로 쓸 건데 18호이기 때문에 막 두 마리씩 껴서 이제 복불복이죠. 물리면 큰 거 먹고 작은 애들은 쪼아 먹다가 못 먹으라고 귀찮아요. 잡어가 혹시라도 많으면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지렁이도 종류별로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말지렁이와 산지렁이 좀 섞여 있어요. 산지렁이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산지렁이. 누벼 낀 거예요, 그냥? 네네네, 바늘이 크니까. 그리고 말지렁이는 지렁이 꼬지로. 지렁이 꼬지로. 받은 대로. 네. 산지렁이와 말지렁이를 골고루 껴서 원하는 지점에 투척합니다. 여유줄을 감아 텐션을 유지해주면 효과적이죠. 총 12대,
폭이 넓지 않지만 다양한 수심층을 고려하며 촘촘하게 편성합니다. 장어를 만날 생각에 손놀림도 빠른데요. 완벽하게 장비가 세팅되어 가는 사이 어둠이 사위를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는 이 시간.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샘솟을 것 같은 시간입니다. 오리들도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날씨가 이제 해 떨어지니까 겁나 추워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따뜻하죠? 금방 따뜻해지니까. 계절상 보온과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오늘 저녁은 간단하게 고구마인가요? 금방 구겠는데? 이 밤이 오다 주었다는 밤이군요. 오늘은 완전 자연인 모드네요. 확실히 과일도 제철 과일 지금 이제 추워질 때 밤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잠시 요기를 하는 사이 어신이 포착됩니다. 오오 저거 뭐 어 계속 툭툭 건드리는 입질이 누가 봐도 잡어 입질입니다. 지렁이를 엄청 먹음직스럽게 많이 무겁게 덕지덕지 달아놨더니 집어는 돼요. 확실히 집어는 돼. 집어는 돼서 이제 입질을 하긴 하는데 이제 큰 뭐 장어나 뭐 맥이나 그런 친구들이 아니어가지고 땡기다 말아요. 땡기다. 그래서 이제 잠깐 고구마 먹으면서 먹고 나서 미끼에 이제 9시쯤 한번 갈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목줄 깨기 지름꼬지를 해가지고 이제 뭐라도 이제 얼굴 보여드려야 되니까 조금 작전을 바꿔보겠습니다. 아 뜨거! 잘 익었을까요? 익기는 다 익은 것 같은데. 오. 오, 제대로 익었는데요? 됐어, 오케이. 가요. 오, 김밥. 아, 뜨거. 와, 방고구마요? 아, 맛있겠다. 이거 껍질째 먹어도 되겠는데? 맛있어요? 역시, 먹을 땐 말 시키면 안 돼. 아우, 못 참겠다. 오늘은 무조건 고구마다. 맛있다. 꼭 먹을 때 입질이 오죠. 다시 어신이 포착됩니다. 때면서 낚시하는 거. 오, 3번 컸다. 어이구. 쭉 빨리. 3번 아까 따지는 건데. 진짜 막 100g짜리는 좀 먹기 힘들 수는 있죠. 못 넣어. 바늘도 크고 지금 지렁이가 어떻게 보면 이만한데 지금 이렇게 두 마리 집게 나가지고. 근데 뭐 먹이 활동도 활성도가 좋으면 뭐 작아도 꾸역꾸역 삼키긴 하는데 일단 그래도 작전은 좀 바꿔봐야죠. 어떻게 보면 수심 얕은 곳이나 뭐 그런 데는 추워지면 확실히 제가 장어를 키워봐도 그 온도계 겨울에 끄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수온이 내려가면서 먹이 활동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18도 이상 맞춰주면 또 먹이 활동하고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겨울 좀 더 추워지기 전에 먹이 활동 하려면 지금 뭐 섭취 좀 하겠죠. 이것저것 단백질 몸에 좋은 거 뭐 기름을 좀 해야 사람이 또 기름이 차야 좀 추위도 덜 타고 그러잖아요. 동물들도 그럴 거예요. 장어 특유의 내리꽂는 입질은 아직 없는 상황.
블루길의 입질로 보이는 잔입질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내려가서 확인을 해보는데요. 이번 입질은 끌고 안으로 들어가는 입질입니다. 처박는 입질과는 사뭇 다른 입질이죠. 과연 미끼 상태는 어떨까요? 미끼 없을 것 같아. 깔끔하게 먹었네요. 그러니까 이끌림은 안 되고 주위만 다 먹고 앞에까지 좀 땡겨왔어요. 이게 봉돌 30호거든요. 뭐가 그런 거죠? 아, 저도 궁금한데요. 장어는 아닌 것 같은데. 뭐야, 어떤 놈이? 너야? 너 들어갈 거야? 애매한데? 말지렁이로 한번 해보자. 말지렁이 어딨니? 여기 있다. 잡어들의 활성도가 좋은 것이 복병입니다. 씨알 선별을 위한 대물 미끼도 감당이 안 되는데요. 이번에는 뭐가 달려있나요? 두둑했는데 없는 것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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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린다? 걸리나? 없는 것 같아요. 뭐 있나? 있다 없다 그런 것 같은데? 어? 뭐가 달려있네요? 장어는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뭐냐? 자, 맞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블루킬. 이런 애들. 얘는 이제 조금, 그러니까 입이 작잖아요, 블루킬이. 입이 작아가지고 위아래를 그냥 깔끔하게 갉아먹을 건 갉아먹었고, 얘가 이제 하필이면 바늘 끝 있는 데를 갉아먹다 이렇게 된 거죠. 목줄 깨게 해놓으니까 그냥 말지랭이거든. 입질은 다시 이어집니다. 이번 입질도 특유의 장어 입질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요. 12번도 아까 입질했었거든요. 블루길 같아요. 앞에 던져놓은 건데 미끼 없을 것 같아요. 까먹고 미끼를 안 끼고 던진 것처럼 보십시오. 산지렁이 몇 마리씩 껴놔도 두둑거리는 거는 지금 미끼가 없는 거죠. 8번. 8번도 아까 입질했었거든요. 8번. 8번. 이거였나? 7번이었나? 모르겠다. 일단 올려보는데요. 미끼 상태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깔끔하네. 와, 나 강태국 낚시 할 뻔했다. 잠깐 사이 빈 바늘이네요. 대단하다, 대단해. 다른 미끼들은 어떨지 점검해보는데요. 미끼가 대부분 전멸입니다. 대박이다. 보시면 산지렁이들은 육질이 조금 부드럽거든요. 말지렁이보다. 웃긴 거는 산지렁이들은 머리부터 꼬리까지 싹 없어요. 깔끔해요. 근데 말지렁이들은 그래도 남아있어. 말지렁이 낀 애들은 흔적이. 얘네들이. 와, 오늘 바쁜 낚시 해야 돼. 산지렁이 하니까. 오케이. 미끼를 점검해주며 빈 바늘에 지렁이를 다시 끼워줍니다. 잡어들의 성화로 오늘도 바쁜 밤이 될 것 같죠? 그러고 보니 요즘 연이어 바쁜 밤을 보내고 있는 명원 씨입니다. 자세히 보니까요, 모노줄도 살짝 움직여요. 선벌은 뭐 하나 달리는 것 같고. 조금 블루길일 가능성이 높죠.
역시 블루길인가요? 오, 사이즈 좀 돼. 그래요? 혹시 장어? 뭐야? 뭐야? 블루길 큰 거야? 우와, 붕어다! 월척! 월척 붕어다! 세상에, 월척이 나오네요. 자, 붕어 조사님들 이쪽으로 오십시오. 월척이다. 와, 사이즈 괜찮네요. 대박인데? 말지렁이. 말지렁이 이렇게 나왔어요. 우와, 우와 뻥봐. 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오, 흘러가, 흘러가면 안 돼. 뭐야? 방금 뭐죠? 설마 간 거예요? 갔어. 옆에서 갔어. 갔어. 아니, 조금 이쁘게 방생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냥 펄쩍펄쩍 가버렸어요. 아, 조금 못 담았죠, 영상을. 근데 오랜만에 진짜 좀 큰 대물 붕어에 깨끗한 붕어를 본 것 같아요. 기분은 좋네요. 장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말지렁이 작은 사이즈를 두 마리를 이렇게 깼거든. 어, 빠졌다. 좀 전 미끼와 동일해요? 네, 말지렁이 두 마리. 아, 근데 이거 먹고 나온 거예요? 세상에, 붕어가 이걸 먹네요. 그러니까 입질이 계속 시원시원하게 막 하다가 붕어 김 나는 거 맞죠? 그 이거 큰 미끼 먹으려고 막 열내면서 먹었던 거야. 아, 그 입질이 손맛도 조금 달랐긴 했어요 처음에 따로 올릴 때. 어, 붕어 잡고 기분 좋아 보기 또 되게 오랜만인데. 여기 앞에야. 왜 입질하냐? 멀지 않네요. 네, 가까운 데 있어. 유명한 월척터답게 월척 붕어를 만났습니다. 이때 다시 입질인데요. 있다. 있어. 오, 이것도 붕어 같은데? 대박. 설마 장어냐? 우와. 뭐야? 뭐야, 메기야 이게? 아, 이게 장어야 되는데. 아, 이게 장어야 되는데. 아, 메기다. 산지렁이. 이빨 CG로 머리만 좀 뾰족하게 해주시고 장어로 좀 바꿔주세요. 똑같잖아요, 비늘 없고. 막 이제 우겨 편집해달라고 장어로. 웃픈 이 상황, 저만 그런가요? 어, 이제 블루길 빠지고 좀 블루길 좀 빠지고 이제 이것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거든요. 되게 수심 안 나오는 곳인데 이쪽 산 쪽이라 신기하게 그쪽에서 지금 붕어 나오고 메기 나오고. 장어만 안 나오네요. 이제 장어만 나오면 돼요. 메기도 깨끗하네. 이쪽 고기들이 다 대체적으로 깨끗하네. 붕어도 깨끗하고 장어도 깨끗. 아, 장어래. 이제 메기도 장어로 보이나 보다. 어,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어이구, 조금 깊숙이 들어간 것 같은데. 다치지 않도록 살살 빼줍니다. 됐어. 수술 끝. 블루길의 월척붕어, 메기까지. 손맛은 다양하게 봤습니다. 장어 오라 그래, 장어. 친구들 불러, 장어 친구들. 아니, 제가 이거 하고 나서 딱 초리대로 보니 좀 서 있더라고요. 그래, 줄 만지는데 두두두두거려. 아, 장어 먹으면 되는데, 장어. 장어만. 그쵸, 장어만 나오면 딱인데요. 그새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블루길의 입질도 뚝 끊겼는데요. 세상에, 손 좀 보세요. 낚싯대에 이슬이 맺혀 있거든요. 오, 막 그랬더니 막 손이 빨개졌어. 와. 기온이 떨어지면서 입질도 뚝 끊기고 그렇게 밤이 지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수지엔 물 한 개가 자욱합니다. 잠시 명원 씨는 천돌이를 산책시킵니다. 야, 나무 냄새도 너무 잘 나고 풀 냄새도 나고 우리 천돌이 정신을 못 차리네.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신선한 공기, 이런 공기는 돈 주고, 나중에는 미래에는 이제 돈 주고 사서 마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실 수 있을 때 항상 좋은 공기를 많이 마셔야 되고, 좋은 음식도 그렇고, 좋은 물도 그렇고, 뭐든지 뭐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죠. 할 수 있을 때 하는 건데, 어제 밤에도 별도 너무 잘 보이고 공기가 너무 깨끗한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 계곡지에서도 보시면은 높아요, 이 산세가 이쪽이. 근데 공기도 너무 좋고. 뭐가 있다. 새벽 사이 뭐가 좀 달려 있을까요? 뭐가 있어. 우리 블루길님 외려정 퇴치. 결국 블루길로 시작해서 블루길로 끝나네요. 최선은 다했어요. 최선은 다했는데 장어를 못 보여드려서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이것도 장어는 200% 있어요. 200% 있고, 왜 전에 낚시했을 때도 이제 낚아봤고, 또 최근에도 낚인다는 소식을 좀 접해 들었고, 장어는 있습니다. 제가 못 낚아서 그러지. 그래서 이것도 좋은 포인트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늦가을에까지도 이곳은 나오는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래도 좀 아쉽습니다. 못 보여드려서. 아쉬움에 찾아온 저수지에서의 낚시. 장어를 만나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죠. 깊어가는 가을, 누군가는 이곳에서 장어를 만나는 행운을 만나길 바랍니다.